서로 다른 문화는 울산 적응의 큰 장애물인데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정식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일일이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를 빚기도 하는데요. 운산읍에서 한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하사노바 파티마 씨는 울산 생활을 떠올리며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거의 15년 됐는데 한국 사람들 조금 인사할 때는 앞으로 좀 그거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남자들은 악수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식사할 때 아니면 술 한잔할 때도 이제 우즈벡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쪽도 있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그냥 마실 수 있는데 이랬더면 한국 사람 어른들 옆에서 막 돌아서 이렇게 마시는지 그것도 진짜 불편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신랑 알려주는데도 잊어버리고.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문화도 다른데요. 명절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친구들끼리 파티처럼 엄청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 아예 없고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고 지나가고 뭐 다른 거는 별로. 생일 파티도 그냥 밥만 먹고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진짜 재밌게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도 조금 불편하고.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생일 할 거예요. 생일 파티. 음식 만들어야 돼요. 근처 집에 와야 돼요. 초대해서. 네, 그래서 저 한국 왔을 때 첫 생일 여기 우리 남편 물어봐서 오빠 왜 생일 파티 안 해? 아니, 나이 몇 살나 생일 파티 없어. 아, 진짜로 그래서 나 너무 답답해. 뭐 왜 생일이 생일인데. 아니, 한국인은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안 했어요. 익숙했어요. 전혀 반대인 육아 방법도 갈등을 낳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여동생 내가 볼 때 우리 여동생은 울으면 엄마가 엄마가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배부르니까 아까 우유 먹고 그리고 시도 안 하고 괜찮아. 왜냐면 연습으로 여기 왔을 때는 시끄러우면 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안아줘야 돼. 바로 못해요. 조금 싫어요. 싫었어요. 그런 거. 근데 애기 오르면 안아줬어요. 한국식 스타일. 네. 뭐니 뭐니 해도 일상생활의 기본인 분리수거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울주군의 한 원룸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르자라히모바 주바이다 씨. 결혼 이민자인 그녀는 온산읍에 정착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입니다. 혼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박스와 빈 페트병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요. 플라스틱을 수거해가는 녹색 그물망에 페트병까지는 잘 넣었는데 종이가 문제입니다. 비닐을 버려야 하는 적색 그물망에 넣은 건데요. 아직까지 생소한 한국 문화는 매번 해도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 다누리협의회 송미정 회장이 틀린 부분을 고쳐줍니다. 울주군은 그나마 외국인의 한국 생활 문화 연계가 모범 사례로 꼽히는 편입니다. 이처럼 민간단체인 다누리협의회가 전담해 외국인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구 방어동만 가도 상황은 다릅니다. 곳곳에 전봇대는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이를 전담해 도와주는 기관도 부족해서입니다. 온산에는 각 나라 대표분들이 회원들한테 이제 분리수거라든가 해주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에 다 올리니까 그걸 보고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친구도 우리 행사하고 다 와요. 온산이 부럽다고 온산처럼 맨날 와서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온산으로 이사를 옵나? 이 말까지 할 정도로 이제 남구, 북구, 동구 다 만들면 되죠. 하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이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익히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기관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